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그런 저희 옛 선조들의 아픔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.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도 좀 제 조상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당장 저희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세대들이 겪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도 조사를 하면서도 좀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많이 있었고요. 그거를 작품을 통해서 좀 쉽게 공감을 하고 제가 가진 감정들을 좀 쉽고 편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만든 작품을 통해서 그 날의 기억들을 조금이라도 기억을 하고 잠깐 동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재료를 통해서도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더하고자 했는데요. 지금 보시는 이 코르텐 강은 시간이 지나 부식이 되면은 이제 변색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소재입니다. 이 소재의 특성처럼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고 이곳에서의 경험과 기억을 좀 오랫동안 간직하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추억으로 간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재를 기획하게 되었고요. 그리고 이 콘크리트 의자는 콘크리트의 특성처럼 단단하고 굳거나 우리 선조들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작품의 재료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가 지금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고 그런 고마운 마음을 좀 간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